지난 3일 부산 연제구의 한 사거리.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는 계속 달립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안 그래도 오토바이가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 가면 안 될 건데 이런데 아니냐 다를까. 그러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이제 공중에 떠가지고 잠깐 뒤돌아봤다가 그냥 도망가는가요? 주정차 단속을 하던 이상준 한상현 주무관은 차를 세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을 돌봤습니다. 2차 사고가 날까 교통 정리를 하며 신고했습니다. 10분 뒤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꽤 심하다는 생각,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열받았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갈 수 있냐. 블랙박스로는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도 뒤져보고 파란 헬멧, 검은 가방 등 특징을 가진 뺑소니범을 찾는 단계도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에 올리며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잡았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뺑소니범이 부인할 수도 있었는데 영상이 다 찍혀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돼 오히려 감사하다는 두 사람. 이슈되는 것도 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